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 좀 그쳤어요? 네, 비가 네. 맞아요. 완전히 그쳤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네. 사실 최근에는 뵐 때마다 늘 물어봐요. 왜냐면 집에 갈 때 도로가 통제될까 봐. 저 네. 아침에 정말 홍군형 났거든요. 오늘 새벽에 대박이었죠. 네. 맞아요. 여기저기다 하고. 제가 어제 그 모 방송 유튜브 끝내고 가는데 진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밤에다가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하는데도 물이 안 거쳤고요. 그다음에 차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데 제가 또 베테랑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 그렇죠. 무사하고 안전하게 예, 집까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차량으로 이동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예.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예, 웬만하면 안전하게 지하철을 예, 타고 예,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미국 주식을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미주알 군주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어떤 주제로 나눠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로빈훗에서 7월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로빈훗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로빈훗이 증권사를 대신해서 조그만 앱을 만들었는데요. 수수료가 없는 앱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보게 되면 그 젊은 분들 네. 혹은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좌를 많이 트고 있는 네. 그런 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일반 증권사가 수수료를 거의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미국에서만 쓸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이게 네. 흔히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동향을 알 수 있는 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로빈훗 만약에 네. 내가 미국 국적이면은 미국 국적의 핸드폰 네.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중국적자분들 할 수 있는데 코리아에 코리아 개인적으로 우리 교수님도 그걸 좀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데 네. 한국에 로빈훗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국은 지금 못 들어오죠. 아, 규정 때문에 뭔가 금융 네. 관련된 법상 네, 우리나라는 물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허가가 날 수가 없죠. 저 상태에서 당연히 안 내주겠죠. 그렇게 되면 제도권에서 반가운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언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로빈훗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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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는 네. 키움증권에서 네. 자, 로빈훗 7월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매수한 종목 1위가 테슬라 인데 로빈훗은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고민해보고 네. 좀 이따가 역순으로 갈 거니까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니콜라인지 테슬라인지 아 니콜라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죠. 네. 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최근에 하락해서 이 동학개미운동이 나타났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산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300만 계좌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령대가 되게 중요한데요. 연령대라 하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 안 했던 연령대가 신규 접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빈훗에 있는 평균 연령. 몇 살이에요? 몇 살일 것 같습니다. 젊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20대, 30대겠죠? 네. 그 우리 여동원 앵커가 지금 X세대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죠? 밀레니얼 세대예요. 아, 밀레니얼. 예. 31세 평균 31세입니다. 아, 동생들이네요. 네. 네. 일단 우리 시스터 예. 브라더. 예. 그런 분들이 예. 처음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1분기에만 300만 신규 이용자가 추가됐고요. 연령은 31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앱을 다운받았는데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예. 공부 좀 하고 들어갈까요? 어떤 공부요? 제 화면인데요. 네. 화면 보여주면 20년 1분기요. 300만 신규 이용자 추가 연령 31세인데요. 탑 핀테크의 앱으로 가장 많이 2020년에 다운로드 받은 거. 전체 오버홀이 되겠고요. 첫 주가가 iOS요. iOS? 애플이 되겠고요. 네. 세 번째가 구글 플랫폼인데요. 제 똑같이 캐시 앱이죠. 캐시 앱이 뭐예요? 캐시 누구였어요? 계속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신고가 왔던 그거 결제하는 거 스퀘어. 딱 스퀘어입니다. 네, 딱 스퀘어입니다. 그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저 상태에서. 사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워낙에 오프라인 매장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네네.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캐시 앱이란 게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친구들한테 엠브넬 하는 거 있죠. 벤모 뭐 이런 벤모. 거. 저 밑에 보시면 아까 화면 보셨는데 페이팔도 있죠. 네. 페이팔에 안에 있는 게 벤모거든요. 아. 그러니까 벤모가 네. 3위죠. 네. 3위. 그러니까 2위가 페이팔, 벤모는 같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하고요. 제일 위가 스퀘어. 그럼 만든 사람은 달라요? 잭 도로시. 잭 도시. 잭 도시.
그러니까 트위터 트위터의 창업자. 네. 잭도시, 네. 여도은, 네. 도자가 다 쓰는 거고. 근데 캐시앤비 뭔가 달라요? 그럼 벤모나 페이팔 대비해서 뭐 수수료가 낮나요? 그런 걸 약간 벤모랑 비슷한 건데 이게 약간 복잡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은행 계좌가 다 있잖아요. 웬만하면 은행 계좌 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은행 계좌 없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20에서 25%가 언뱅크드 아니면 언더뱅크드란 말 써요, 영어로. 그게 뭔가 이제 아예 계좌가 아예 없거나 계좌가 있더라도 있긴 있는데 지금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 어카운트 못 쓰는 사람들. 아, 신용 신용이 없는 사람. 신용이 안 받아주는 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런 캐시 앱 서비스가 있어요. 아. 1등이 대단합니다. 그러네요. 뭐 전 부분에서 1등이니까요. 그게 저희... 스퀘어라고 해야 스퀘어 힘을 한번 아니 중요한 건 우리가 로비는 얘기해야 아니, 되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잠깐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잠깐 예, 저희가 잠깐만. 이제 어제 예, 얘기했었던 예, 예. 스퀘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예,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예. 잠깐 이야기 드렸고요. 예, 예. 다시 로빈훗으로 넘어와서 로빈훗을 정말 많이 다운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네. 보면은 로빈훗에서 가장 많이 지금 매수한 종목을 쭉 순위를 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니오 맞나요? 네. 니오라고 있는 거 네. 맞죠? 네. 니오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제2의 테슬라를 노리고 산 거겠죠? 제2의 테슬라 노리고 산 건데 네. 예, 뭐 그런 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니오가 작년만 해도 어려웠어요. 이게 생산 공장도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많이 나아지면서 많이 매수한 게 어쨌거나 다시 얘기하지만 테슬라 꿈꾸면서 사신 거죠. 근데 지금 니오 이스트만 코닥은 제가 아는 그 코닥이에요. 예, 그 코닥이었는데 그 코닥이 벌써 예. 10년 전에 뱅크럽시 갔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필름 사업을 다 매각하고 예전에 그렇죠. 그 필름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한 일주일쯤 됐나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안보 뭐 국가 안보 보안법 그런 게 있어요? 국가 물자 수송법이나 그런 게 있으면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보면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상한 나라들이 자꾸 원료를 하기 때문에 의약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해주겠다면서 돈을 빌려주겠다, 돈을 지원해주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저게 제일 많이 거래가 계좌가 신규 터지면 저걸 산 겁니다. 네, 맞아요. 대박이죠. 코닥의 기술력이 그만큼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 코닥은 이거 그 작년인가는 블록체인으로 한다면서 주가 급등했다가 이번엔 또 이런 걸로 급등하고 약간의 그런 어떤 설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테마성인 종목이네요. 최근에 고점 대비와 저점 대비하면 1780%가 올라간 종목입니다. 맞아요. 1780%. 그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또 SEC에서 바로 조사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다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걸로 들어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만약 이스트만 코닥을 적절하게 매도 못했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려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파이저. 뭐 파이저는 파이저는 제약사니까. 네, 제약사인데 네. 이것도 역시 그 백신 관련해서 뭔가 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매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뭐 한 방을 좀 노리고 그쵸. 근데 파이저가 워낙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은데 많이 매수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소 우리 마소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예. 네. 마소 많이 샀네요. 마소. 마소는 괜찮죠? 좋은 전현상이죠. 네, 전현상 이렇게까지 또 사상 최고가 갔다가 네, 한 이틀 또 좀 쉬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마소 뭐 넷플릭스 요거는 좀 수긍이 돼요. 그렇죠. 수긍이 되죠. 소음이 되는데 지금 밑에 이제 우리나라 비슷하게 테슬라, 아마존, 애플. 예, 예 붙여갖고 이게 그랬구나 다음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이제 어떤 그런 긴장감이 없이 바로 오픈이 되는 그냥 그런 바로 모습. 나왔어요. 예, 바로 보죠 뭐. 예, 뭐 긴장해요. 예. 예. 1등이 21만 계좌가 네네. 갖고 있는 테슬라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사랑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순위를 만든 건데. 예, 만든 건데. 예. 아, 죄송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숫자를 예. 보세요. 어쨌거나 보시죠. 그러니까 1등은 테슬라. 네. 2등은 아마존. 네. 공동 2등. 아, 예, 공동 2등. 그다음에 쭉 보시면 모더나까지 모더나. 10만 개 이상이 지금 계좌가 주식을 보유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약간의 핫한 주식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주식도 다수 갖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예,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보면 이제 앞서 이제 1위가 테슬라였는데 2위가 아마존이었는데요. 엊그저께 또 다른 곳에서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밀레니얼들한테 앞으로 10년 동안 갖고 있을 주식을 뽑으라고 했거든요. 네. 단연코 1등한 게 아마존입니다. 아, 디즈니가 아니고요? 아마존. 근데 그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여전히 1등이 아마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연기금이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존. 아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마 뭐 말씀하실 것 같았다. 네.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별로 안 웃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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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제가 개그도 잘 안 네. 되네요. 네. 테슬라나 아마존, 애플, 모더나. 뭐 근데 모더나는 네. 사실 우리가 뭐
장난으로 묻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네. 실적이 없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 묻어나도 될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모더나 갖고 있는 그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높이 평가하는 뭔가 다른 백신을 사와는 다르다. 뭐, 뭐 중앙 체계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도 많이 샀지만 기관에서 많이 산 종목이니까요. 일단 좀 추후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밖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또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밖에 어떤 예. 종목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아니, 그걸 딱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데 이 밖에 종목을 뺐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한 20위권에 나온 종목을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항공주가 되게 많았어요. 항공주, 크루즈, 예, 아, 딱 그 나오시네요. 많이 하락해서 예,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많이 예, 매매했습니다. 아, 어떨까요? 저는 사실 항공주와 크루즈를 매수한 분들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행 재개가 되면 가장 빨리 탄력적으로 실적이 튀어오를 섹터가 바로 그쪽이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도.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냥 항공주가 뭐 하나 딱 찍기 어려우면 Z, GETS라고 하는 ETF 사시면 좋은데 뭐가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백신 개발이 되면 가장 많이 뛰어올 종목이 항공주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항공주도 올라가겠죠. 항공주도 올라가고 크루즈도 올라가고 호텔도 올라갈 텐데 뭐 더블은 쉽게 날 수 있죠. 더블 정도 쉽게 날 수 있는데 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먼저 올라갈 주식. 그거는 이제 그 정도가 되겠고요. 네. 아마 항공업종 아무리 좋아도 한 2024년 정도 돼야지 정상화된다는 거가 업계 대부분의 예,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보다 정말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라면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런 것들도 지금 고점 대비 아직 반토막이거든요. 코카콜라가 40에서 왜 50%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콜라는 안 먹나요? 코카콜라라는 게 물론 집에서도 많이 드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물론 미국 사람 많이 드시지만 대부분 어딜 가서 드냐면 맥도날드 가서도 먹고요. 아, 맞아요. 어떤 스포츠 경기 가서도 먹고 극장 가서도 먹고 그래서 경제활동에 제일 민감한 물론 필수 소비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자라고 모두 맞거든요. 네. 그래서 코카콜라 그러면서 배당을 줄인 적도 없어요. 3에서 한 3.5%, 3.23% 배당도 안정적으로 주면서 주가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저라면은 딱 하나 찍으라 그러면 코카콜라. 네. 펩시콜라. 아니요, 코카. 이왕이면? 네, 펩시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제는 저희가 디즈니 얘기하면서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디즈니 얘기했고 오늘은 코카콜라 얘기를 했는데 진짜 뭐 많이 오른 종목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왕 떨어진 종목을 살 거면 실질적으로 가장 또 실적이 크게 좋아질 만한 섹터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좀 종목들을 잘 추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저 하나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뭐죠? 바로 지금 요 화면만 좀 하면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요건데요. 요건데 보시면 S&P 500 지수 내에 종목을 보유했다 계좌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400개, S&P 500 내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표가 어떤 표냐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투자했을 거라고 느껴지지만 적어도 S&P 500 내 종목을 많이 매수한 계좌가 많더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떤 안전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무책임하게 다 사는 게 아니고 일부 젊은 층이 보게 되면 S&P 500 쪽에서 공모를 골라야지 하는 그런 좀 혜자가 있는 젊은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1등주 삼성전자를 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항공주 크루즈 아니면 뭐 니콜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전판이 있는 종목도 골랐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무분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투자한 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요런 것 좀 본받았으면 어떨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한국 우리 젊은 투자자분들도 원유 뭐 그런 거 조금 힘들게 하시는 있지만,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좋은 종목 사셨죠, 여러분? 네, 코스피 200 사셨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오늘은 어떤 게 발표가 되나요? 오늘은 지표는 별로 없을 거 없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지표가 있나요? 네, 있어요. 있었습니까? 현재 신규 실업 청구 중요한 게 있었네요. 있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밤인데 한국 시간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간 금요일 날 오전에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금 실업과 신규 일자리가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지난 주에도 지금 오히려 2주 연속 신규 실업 증가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내일 좀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시장이 그리고 만약에 6월 7월처럼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였다면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도 크게 동요가 없는데 지금은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슈가 있다면 여기 적지 않았지만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나스닥이 지금 한 22%씩 연초 대비 올라와 있거든요. S&P 500이 -1.9%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보태면. 근데 힘을 붙일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IT뿐만 아니라 딴 것들이 요즘 더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중에 조금만 힘이 붙으면 플러스 될까요? 예, 사상 최고가 가능합니다. 사상 최고가. QQQ를 모아가는 것보다 스파이를 모아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탄력적인 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업 실적 발표 지금 부킹홀딩스와 우버 나와 있는데 실적은 뭐 두 기업 모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가이던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부킹홀딩스는 아시겠지만 여행 안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얼마나 못 나올지 보셔야 되는데 거기 오픈 테이블이 또 있어요. 레스토랑 예약까지.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피해주의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호텔스닷컴에서 이용하십니까? 여행 갈 때? 저는 아고다? 다 그냥 찾아요. 그냥 아고다에서도 하고 그냥 다, 최저가로. 한다. 근데 보통 이제 호텔스닷컴, 아고다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여행 안 갔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여행이나 또 이동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은 별로 안 좋을 텐데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자리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